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굉장히 맑고 맑은 청정지역 영월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굉장히 대량 발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하천에 많은 친구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겸사겸사 자연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아 진짜 여러분, 이런 곳이 있었네요. 여기 진짜 정말 맑고 가을에는 이제 절경이 멋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잠자리를 대량으로 나왔다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곳을 보면은 보통 수소곤충들은 이런 수초들을 밟고 올라와서, 이런 돌멩이를 밟고 올라와서 보통 이런 데에다가, 오 저기 있다, 오 여기 발견했습니다. 와 야 여기 보시면은, 보시나요 여러분들, 와 지금 어리장수 잠자리예요. 이 친구가 이름은 장수 잠자리가 붙여져 있지만 왕잠자리과의 친구거든요. 지금 성충으로 우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수채들, 어리장수 잠자리의 수채의 탈피 깍이거든요. 자연에서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소스라치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보통 잠자리 수채입니다. 얘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생긴 잠자리 수채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 네, 비교하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와 이 탈피각이 여기도 있고, 와 여기 하천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돌아다녀 볼게요.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작은 실잠자리도 있네요. 아 여기 보이시나요? 야 이거 야간에 와서 봤어야 되는데. 와 매미 탈피각은 제가 진짜 많이 쪼아봤거든요. 근데 잠자리 탈피각을 이렇게 주신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제 여름이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와 여기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지금 몸을 말리고 있는 중인데 바로 옆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근방으로는 제 생각에는 수천 마리의 이제 잠자리 친구들 중에서 이 어리장수 잠자리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잠자리 친구는 사이즈가 그래도 굉장히 큰 편 속에 속하지만 한 6cm 정도, 몸 길이 6cm 정도 되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올라온 이제 수채 종령이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살아 움직이는 친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탈피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자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딱 걸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땅에 벽에 붙어가지고 고정을 한 후에 탈피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 친구도 조금만 있으면은 몸이 나올 건데 좀 이따 한번 관찰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탈피각을 잠깐 모았는데 이렇게 많네요. 진짜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마리 한번 잡아서 그 성체들 있죠, 날라다니는 잠자리를 몇 마리 한번 보충망으로 채집을 해볼게요. 저거? 아 그 뭐지? 와 이거 잡았다. 집에 있는데? 야 오 어리장수 같은데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천에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장수잠자리 종류가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리장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카톡! 아 눈 초록색, 아까 차 오면서 눈 마주쳤거든요. 자 가도록. 오 어? 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와 얘는 배가 좀 얍살하고 배가 아까 친구와 다르게 굉장히 얍살한 게 보이시죠? 와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하천에서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도 나고, 사실 이런 잠자리들은 시골에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그쵸? 지금 여기 같이 온 형님께서 지금 통발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벌써부터 어포기에 꼬였는데, 제가 어포기 설치를 몇 개 했거든요. 야 여기도 있어요. 어포기는 조금 이따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 찾으러 갑시다. 와 여기 있다. 이 친구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 멋있죠. 지금 크기가 대략 한 6-7cm 정도 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비가 죽어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뿔나비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보면은 머리에 약간 혹같이 튀어났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발색이 생각보다 아름다운 곤충이죠. 아 지금 이 친구는 딱 눈 색깔 보면은 지금 약간 초록 색깔이 아니라 좀 덜 마른 듯해요. 약간 흑갈색인데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날 수 있었네요. 야 올라가, 다리 잘 얼굴 잘 버텨, 잘 붙어 있어. 옳지. 자 이 상태로 있으면은 보통 잠자리들은 하루 정도 몸을 말리고 새벽에 우아해서 이제 아침이나 점심쯤에 보통 날아다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는 꽝. 그리고 지금 날아가는 거 지금 제 따라오니까는 지금 여기에
오, 날라갔어. 보셨나요? 와, 보통 이렇게 하천에서 날라와서 이제 마른 친구들이 이 산으로 가서 몸을 말리는 행위를 보통 하고 돌아다니는 듯 해요. 와, 여기도 있네. 와, 여기 꽤 높은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발견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우아부전이라고 해서 이제 번데기에서 이제 성체로 이제 변태를 할 때 아쉽게도 이제 날개 하나가 잘못된 듯해요. 아이고, 그래도 뭐 날라다니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보통 잠자리가 작은 고추 잠자리, 뭐 밀 잠자리, 뭐 된장 잠자리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잠자리들이 보통 잠자리들이 보통 모기 유충들이랑 애벌레 때 모기 유충, 그리고 성체가 돼서 잠자리가 됐을 때는 모기를 거의 하루에 100개에서 뭐 200개까지도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익충이면서도 추억 속에 자주 봤었던, 채집을 했었던 바로 그 잠자리들입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안타까워요. 보통 사막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장수풍뎅이나 뭐 사슴벌레 이런 친구들도 보통 탈피를 하면서 탈피부전 또는 우아부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조금 아쉽게도 생을 마감하는 것들이 꽤나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한 마리 추가로 또 잡아봤거든요. 오, 뭐야, 실잠자리도 같이 잡혔네. 야, 저 몸이 조금 말랑말랑한 거 봐서는 이 친구도 조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듯 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뭐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 쉽게 잡히는데 너무 이쁘네요. 데려가고 싶지만 또 그냥 가라. 와, 7cm 넘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파리를 잡았는데 요즘에 이제 뉴스나 기사도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 샌드플라이라고 뜨는데 이 친구는 샌드플라이는 아니고 강가 하천 이런 데 가면은 꼭 보이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잡았는데 지금 잠깐 잡았는데 두 마리가 바로 잡혀가지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근데 샌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좀 굉장히 작아요. 뭐 2mm짜리도 있고 뭐 1mm짜리도 있고, 보통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약간 샌드플라이 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리면은 모기보다 굉장히 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천이나 이런 데 가시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 나 호랑꽃무지 중에서 이제 긴다리 호랑꽃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와, 이 친구도 좀 약간 희소성이 약간 있는 친구인데, 야, 여기서도 보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약간 둘러보면서 이런 거 잘 찾으면은 좀 오늘 뭐 먹파리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진짜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개미들도 있잖아요. 이 이끼들이 있는 곳은 보통 그늘이 지고 습도를 좀 머금다 보니까 이런 사이사이에 이제 개미들도 많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이끼 개미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좀 육지성이거든요. 보통 개미 귀신은 모래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면은 모래를 뿌려서 떨궈서 잡아먹는데, 와, 뭐야 이거는? 오, 나방 종류입니다.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무튼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근처에서 자주 보이는 물잠자리도 있어요. 와우. 자, 물잠자리 보여드릴게요. 야, 자, 우선 이 친구가 검은 물잠자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정말 이쁘죠? 엉덩이 라인이 약간 청록색, 청동색 느낌으로 이런 발색을 가진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한 마리 또 잡았거든요. 자, 이게 보라물잠자리,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물잠자리죠. 와, 색깔 발색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쁘다 진짜. 오, 이 친구는 암컷인가? 좀 발색이 좀 다르네요. 자, 무튼 이런 친구들을 이런 하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냥 물잠자리죠. 하나 둘 셋, 잡았다. 이야, 진짜 발색 죽여주죠. 이렇게 물잠자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이게 수치인데 여기서 이렇게 잠자리가 우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색깔 되게 영롱하죠. 이제 몸이 마르면은 나중에 이제 산 쪽으로 날아가서 몸을 2차로 또 말리고 이제 비행을 잘 하고 이제 뭐 나비라든지 나방이라든지 뭐 작은 곤충들 많이 잡아먹으면서 살아갈 친구인데, 이제 제가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왕잠자리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먹줄왕 잠자리 잡아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 그때 제가 수채를 직접 뜰채로 떠다가 잡아온 친구가 이번에 멋진 왕잠자리가 됐습니다. 와, 이 친구도 여러분들 작아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친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잠자리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큰 잠자리 왕잠자리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있죠. 이 친구들은 진짜 날개며 겹눈이며 이제 털이며 가시며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크지만서도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장수잠자리는 사실 넘사벽이거든요. 추후 제가 장수잠자리를 한번 잡아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배자인데 이 친구도 생각처럼 이렇게 엄청 작은 친구는 아니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도 이제 곧 자연에 보내줄 겁니다.